3 그리고 4주의 4주 분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병술년 갑오월 을축일해에 태어난 4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4주 명식은 2020년 6월 11일 발생하는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경자년 임오월 을유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드리는 말씀,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고요.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보면은 일단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은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제가 갑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에 비해서 이제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 되겠고요. 갑목 같은 경우에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로 비유를 하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화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갑목하고는 좀 다르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라든가 아니면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넝쿨 식물. 넝쿨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담쟁이 넝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칡넝쿨도 호박 넝쿨, 이렇게 그런 넝쿨 식물 있죠. 넝쿨 식물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목 같은 경우는 잘 휘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갑목은 인상이, 첫인상이 좀 뻣뻣하고 좀 고지식한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을목은 그래도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좀 애교도 있고 잘 휘기 때문에 좀 시류를 잘 타는 그러한 성향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고 말씀드렸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을목 일간들이 또 화려한 것 좋아하는 사람들 내지는 나름대로 또 왕자병, 공주병 있는 사람들도 뭐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이면서 온정도 가지고 있고 매우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을목이 태어난 원령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5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왕절이면서 계절로는 어떤 계절? 여름이에요. 여름.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을목이 5월에 태어났어요. 격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돼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식신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상으로 이것을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 내지는 상관인 화는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 그래서 일간 자체는 약하지만은 식신 상관은 왕하죠.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나거나 갑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설기과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목화 진상관격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얘기하기를,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식신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목화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오화가 을목 입장에서 식신이라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식신이지만 그 작용은 어떻게 돼요?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을목이 원래는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목화 진상관격이 맞지만, 을목이 5월에 태어나더라도 목화 진상관격으로 봐도 큰 작용은 문제는 없겠고요. 요 명식과 같이 5월에 태어났는데 술토까지 봐서 오술 합해서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완전한 목화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간과 원령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식신격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냥 실질적인 내막을 봤을 때 화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만 놓고 보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목화 진상관격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요 진짜가 참 진짜예요. 우리 진로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진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진로라고 하는 술이죠. 참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가 참 이슬이라고 하는 그 참자잖아요. 그래서 진상관하게 되면
그러면 상관이 진짜란 얘기예요. 뭐냐면 상관이 진짜 왕하다는 뜻이고요. 상관이 왕하면 왕할수록 뭔 약하다?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 진상관격은 뭐가 있겠어요? 목화진상관도 있겠지만 화토진상관도 있을 수가 있겠고 토금진상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금수진상관, 수목진상관 이렇게 다시 목화진상관격들 해가지고 진상관격에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목화 다섯 가지의 진상관격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돼요? 진상관 진짜가 붙으면 일간인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화 진상관격 내지는 진상관격들이 인성으로 오게 되면 이걸 갖다가 상관 폐인격이라고 해요. 상관 폐인격.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관 인성이 있게 되면 상관도 억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명식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요것이 이제 목화 진상관격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이긴 하지만 화가 왕하게 되면 목화 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수를 얻었어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수는 그냥 단순하게 목만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열기도 식혀주게 되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이죠. 근데 요 의화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 공식으로는 식신이지만 그래서 식신 화가 왕한 것을 임수가 요것도 절제시켜주는 역할, 즉 인성 하나로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죠. 일간을 생겨주는 역할, 그다음에 식신 상관 화의 기운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단 5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에 뿌리를 둔다거나 금의 생주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 자체가 갖출 것을 좀 갖추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가 오화하고 이렇게 첩신되어 있어서 좌우상충하게 되니까 화도 깨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의 근원도 깨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두죠. 근데 임수의 뿌리가 좀 약화됐죠. 좌우충돼서 수가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고요. 물기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가 전무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바가지가 좌우충으로 해서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졌다. 그래서 임수의 뿌리는 약해져 있지만 그래도 금은 살아있죠. 단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을목의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 진상관격이 되면 상관패인 인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인성이 있을 때는 일간의 뿌리도 좀더 있어준다라고 하면 좀더 작죠. 일간 을목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약하다라고 하면 화초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론 작다라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좀뭐 너무 유연하고 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을목에 뿌리가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생시로 봤을 때는 무인 김묘시가 을목에 뿌리가 될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김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묘유충이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요.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에 을목에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지만은 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수를 또 파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아 해서 을목의 뿌리가 좀 약한 것이 요 사주 명식에서는 좀 흠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 명식은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요. 요 명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요것도 똑같이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식신격이 맞죠. 식신격이 맞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술토를 봤어요. 그래서 오술 합화죠. 원래는 요거 지우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원래는 오술이 아니라 인오술 화국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글자 하나가 이렇게 없어져도 오술만 갖고도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화가 가장 왕한 5월에 병화마저 그것도 화불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 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원한적인 목화 진상 관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인 수가 있어 주어서 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을목이 말라 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까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물은 줬는데 화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어버리죠. 그러면 을목은 어떻게 돼요? 쑥대밭입니다. 물
뜨거운 물에다가 화초 집어넣으면 금방 데쳐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화도 같이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갑목이 있어요. 겁재가 있죠. 이걸 갖다가 을목이 겁재인 갑목을 보게 되면은 등라계 갑이라고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5월에 갑목을 봐서 을목이 등라계 갑에서 좋으려면 뭐냐면 수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없는 을목이나 수가 없는 갑목은 똑같이 뭐냐면 화를 생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명식이 수가 부족하게 되면 등락계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겁재가 화를 생해버려서 더 뜨겁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을목이 5월에 태어나가지고 뜨거운데 그 옆에다가 장작으로 불 피우는 거하고 똑같죠. 물이 있어야지만 목이 화를 생하지 않고 을목이 갑목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3주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중에 있는 개수밖에 없죠. 원래 이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에는 뭐가 있어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갖다가 쓸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매우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갖다가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조에서도 습토에서 왕한 열기를 흡수할 수 있지만은 핵심이 되는 수의 기운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을목의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지 않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일단은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수복이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술을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병자시 같은 거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술합하지만 이렇게 자축도 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축이 합해서 또 토로 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수가 온전히 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축토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생시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뭐 병자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저는 좀 괜찮은 생시는 정해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술 앞에서 병정화가 투출해서 화가 더 치열해지는 그러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 해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는 을목도 그렇고 갑목도 그렇고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을목과 갑목을 생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요로와 같으면 갑목도 을목도 말라서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기가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이 사주 자체가 생시가 어떤 생시 이모시 같은 거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되긴 하지만 이 임수가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론 축중에 신금, 축중에 개수에 간신히 이렇게 통근을 하지만은 임수 자체의 뿌리가 너무 약하고 화가 너무 치열한 사주이기 때문에 결코 추천해 드릴 만한 사주는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개미지는 비추죠. 왜냐하면 그나마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 축미충하게 되면 그나마 축중에 있는 신금, 축중에 있는 개수마저 없어지게 되고요. 얘는 금방 독수오건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원칙적으로 5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 근데 축중에 있는 개수가 간신히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을류시 육금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합을 하게 돼요. 원래는 사유 축회 금을 하게 되죠. 금이 살아나게 되는 건데, 금이 살아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물기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축토에 신금이 있는 것만 갖고도 을목이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진다. 왜냐하면 을목의 뿌리가 축토의 뿌리를 둘러고 했더니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을목의 뿌리를 갖다가 다 베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생시에서 유금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살국을 형성하게 되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살이 국을 짓는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을목이 뿌리를 둬야 될 자리가 유축회금에서 금이 을목을 갖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뭐예요? 을목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죠. 그래서 극설 교집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경이 예민할까요? 아니면 신경이 느긋하고 좋을까요?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사주가 대체적으로 인간성도 참 좋고, 인간성도 좋고, 사람도 친화력도 있고, 상냥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관이 왕한 중에 수기가 부족하고 금이 있게 되면 신경이 매우 날카롭죠. 그 다음에 내 것을 자꾸 화한테 뺏기는 거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더니 금이 자꾸 나를 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죠.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작용하게 되면 명예라든가 어떤 귀함을 나타내지만은 이것이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게 되면 뭐에 되냐면 일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이 사주 자체도 뿌리들 곳이 매우 매우 약하죠. 목 운이라든가 수운으로 갔을 때이 사주는 발전할 수가 있는데 요 초년대운 같은데 을미대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정의 무술대운 다 매우 매우 힘듭니다. 선생님 뭐 금이 왕해지게 되면 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원국의 계수라든가 임수가 있었으면 좀 좋을 그나마 괜찮았겠지만은 수가 이렇게 축중 계속 간신히 있는 상태에서 금운이 오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지 이거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년 40대 중반까지 매우 매우 고생을 많이 했죠. 뭐 농사부터 시작해서 건축사 회사 사장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막노동 같은 거 있죠. 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제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사주고요. 그나마 이 사주가 기해대운 넘어가면서부터 수운이 들어오면서 금이 일간을 극하지 않고 수를 생각하고 수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순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년 이후 45세부터는 그래도 운세 자체가 좀 풀어지는 운세가 되는데 그때가 어떻게 돼요? 기해경자년인 거고요. 그 이후로 신축대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말년으로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는 일단은 수도 천간내로 들어오지만은 일단 약한 을목이 인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노년에는 그나마 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목화진상 관격이 되는데 수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초년운이 매우 불합리한 좀 그런 사주 국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기의 운세가 매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의 운세가 조금은 그래도 평탄했던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명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목화진상 관격들. 즉, 진상 관격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그다음에 다시 목화 다섯 가지의 진상 관격들인데 진상 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 인성이 없고 금과 화가 좀 많아서 좀 초년에 고생을 했던 그런 사주. 그래서 진상 관격들은 폐인해야 된다. 즉 뭐예요? 상관 폐인격이 됐을 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